등엄경 제2권. 어제는 동분만견하고 별엄만견을 진퇴로 판명했죠. 그리고 오늘은 등엄경 83페이지에 나오는 그 문장은 화합과 불화합에 대해서 지금 아니고 불화합도 아니라는 것을 밝힙니다. 어제 끝부분에 80이라면은 끝으로 셋째 줄에 만일 화합과 불화합 그런 것을 모두 다 멀리 떠나게 되면 생사의 원인을 없애가지고 도리의 불생멸, 불생불멸한 도리의 청정한 본심을 원만하게 얻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본각이 상주할 것이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또 이어서 화합과 불화합을 말을 다시 또 밝힙니다. 전번에 인연과 자연과 무슨 화합과 불화합을 했지만은 그것이 일반 상식화 되는데 그게 상식화 됐기 때문에 망견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러한 소견들이 전부 다 망견이라는 것을 지금 또 밝히기 위해서 다시 또 재차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별엄만견은 선천적인 망견이고 동분만견은 선천적인 망견이고 별엄만견은 후천적인 망견이라면 화합과 불화합도 역시 망견이단 말이에요. 화합은 바로 인연과 같잖아요. 즉 인연이죠. 화합은 인연으로 화합되니까 화합 자체가 인연이니까 화합은 바로 전번에 저우에서 말한 인연과 같은 말이고 불화합은 화합이 아니니까 인연이 아니면 자연이거든요. 그래서 화합은 즉 인연이고 불화합은 즉 자연입니다. 그러나 그두 가지가 다 망견이란 말. 그걸 멀리 떠나야 불생멸의 보리의 본성을 원만하게 얻게 된다는 것을 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다시 밝힙니다. 아나나 내가 비록 본각 묘명은 인연도 자연도 화합도 불화합도 아니지요. 본각 묘명이 그 성이 인연도 아니며 자연성도 아님을 먼저 깨달았으나 여기도 자연성이라고 바로 시저 말했잖아요. 저 밑에 보면은 인연도 아니고 자연성도 아니라고 오음 십이처 18개 전부 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성자가 자연성, 인연성 이게 다 붙은 말인데 거기 가서만은 강사들이 말이죠. 자연이 아닌 성이라고 본성으로 그렇게 보잖아요. 구태여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도 인연성, 자연성. 그러니까 여기 성자가 본각 묘명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그대로가 자연성이라고 그냥 자연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성이 위의 성자는 본각 묘명의 성입니다. 본성이죠. 본성은 인연도 아니고 자연성도 아닌 것을 먼저 위에서 말했기 때문에 그걸 깨달았으나 그러나 오히려 이와 같은 각원이 또 말을 바꿨죠. 각원이란 말이 바로 본각 묘명이요. 본각 묘명을 또 말을 바꿔서 각원이라 각명이라 뭐 여러 가지로 바꿔 말을 하니까 헷갈리기가 쉽죠. 각원이라는 말 자체가 각의 근원자리, 각의 거뜸자리가 되나 본각 묘명입니다. 본각 묘명은 화합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화합으로 생기는 것은 인연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그 말이죠. 또한 화합이 아닌 것은 자연이죠. 그러니까 인연도 자연도 아닌 도리를 아직까지 오히려 밝히지 못했구나. 아나는 마음속에는 그것을 설법은 듣기는 들었지만은 화합인지 화합이 아닌지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아마 남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걸 다시 밝히는 거죠. 아난을 위해서가 아니라 후래의 중생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요. 이런 걸 보면서도 모두 학인들은 몰라가지고 말이에요. 인연이라고 보든지 자연이라고 보든지 그런데 치우치잖아요. 말씀을 해도 안 들어요. 애들 그 저 미운 7살 개망나니 그 애는 골목대장 애는 아무리 말해도 잘 안 듣죠. 지 고집대로 가죠. 그와 같이 중생들이 부처님의 그 노파심에서 말씀하신 누누이 고구정령으로 말씀하신 그 말을 잘 안 듣거든. 자기 소견대로만 변언만견을 내든지 동분만견을 내든지 화합이라고 보든지 불화합이라고 보든지 인연이라고 보든지 자연이라고 보든지 그렇게 소견이 자꾸 얽히고 설켜서 그야말로 무시만견을 무시견병이죠. 내나 만견이 무시견병을 못 떠나요. 견병이나 만견이나 같은 말 아니요. 무시 무명이나 말이 이렇게 달라서 그렇지 뜻은 똑같은 거예요. 그걸 통틀어 다 무시 만경이라도 하고 위에서 말한 거 그걸 견병이라도 하고 그걸 달리 말하면 또 무명이라 하기도 하고 번외라 하기도 하고 무시 만경 무시만견만 떠나면은 62견 사구 백비를 다 떠나가지고 본래 청정한 그 마음자리를 다시 되찾죠. 정권욕하고 공산주의 사상 두 가지만 빼버리면 단박에 남북통일이 들키거든. 그놈은 우에 이북에 정권욕을 가진 그런 소위 주석들, 주무작급들 그런 사람들하고 또 공산주의 사상하고 그두 가지만 딱 버리면은 남북통일이 하루아침에 돼버리죠. 안될 일이 없잖아요. 정권욕 때문에 내놓기가 싫고 또 공산주의라는 그 사고방식 그걸 가지고 생각을 잘 바꾸지 못하거든. 그래서 남북통일이 잘안 되잖아요. 여기도 인연이니 자연이니 화합이니 불화합이니 그런 두 가지죠. 두 가지를 다 틀면은 완전히 본래 청정한 본각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각원이 각원은 본각 묘명이 화합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는 불합으로 된 것도 아닌 것을 아니비자가 밑에까지 갑니다. 아닌 것을 밝히지 못했구나 말이죠. 번역은 화합으로 난 것도 아니고 불합으로 난 것도 아님을 알지 못하는구나 했죠. 아나나 내가 지금에 다시 전진으로서 너에게 묻겠다. 전진이 나서 눈앞에 보이는 육진경계 색성향 미촉법 따위죠. 내가 아난 내가 지금에 오히려 아직까지도 그 생각을 못 버리고 일체 세간의 망상으로 화합된 모든 인연성을 가지고 여기도 인연성 자연성 그 성자가 나오잖아요. 성은 좋은데도 해당되고 나쁜데도 해당돼요. 도도 그렇죠. 도도 정도에도 해당되고 사도에도 해당되고 그와 같이 성이라는 것도 악성 악성하면 나쁜 성이죠. 선성하면 착한 좋은 성이죠. 그와 같이 인연성 할 때는 그 인연자연하는 분별에 관한 만견에 해당되는 거지요. 인연성으로서 스스로 의고 가되 보리 마음을 징득하는 것도 화합으로 생긴다고 그렇게 여긴다 말이죠. 보리 마음이라는 것은 깨닫는 성부라는 그거죠. 부처가 되는 그것도 화합으로 된 거다. 화합이란 말이 인연 아니요?
여러 가지 좋은 여건, 좋은 선지식이나 좋은 불보살의 법문을 듣고 경전을 보고 여러 가지 좋은 인연을 만나가지고 잘 닦아야만 도리를 증득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고방식은 버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보리심을 증득하는 것이 화합으로 생긴다고 그렇게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보리심은 안 보이네. 예? 예? 보리심이 안 보이니까 보리심 증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뭐 보리심 보이고 안 보이는 것은 별 상관이 없죠. 내가 곧 내가 지금의 묘정견정이, 묘정견정이 되나 묘명견, 그 전에 묘명견이라고 했죠. 묘명 그 묘하고 청정하고 밝은 그 견정이 밝은 것과 더불어 화가 되느냐, 어두운 것과 더불어 화가 되느냐, 화랑 화사는 어울리는 거죠. 여기에 이제 화와 합을 분류해서 또 명암통색으로 설명합니다. 명과 화가 되느냐, 암과 통과 색과 화가 되느냐고 묻는 거죠. 명암통색이 전진에 속하죠. 전진은 명암통색과 어울린 것이 되느냐 그 말이죠. 묘명 견정이 전진인 명암 또 통 네 가지를 지금 말한 거죠. 통, 색, 색과 화가 되느냐 하고 묻는 거죠. 묘명견정이 바로 본래 본각의 밝은 자리죠. 티끌진 자를 이렇게도 써요. 전진. 예? 쉽게 쓰려고 그렇게 했어요. 전진이는 아까 전진으로서 너한테 묻겠다고 했죠. 묘명견정이 바로 전진인 명암통색과 화가 되느냐고 묻는 거죠. 간단히 하면 명암통색과 화가 되느냐 그거죠. 화와 합이 다르니까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를 분류한 거죠. 뭐가 다릅니까? 화와 합이. 화랑 화선 탄 거고 타러 왔자요. 어울릴 왔자고 어울리는 거고 합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딱 이렇게 부합되는 거고 거기에 합치가 되는 거고 화가 더 짙으죠. 합보다는 밥에다가 콩을 놓으면은 콩이 밥하고 합이 되니까 콩을 가려내기는 쉽지만은 그 물에다가 미숫가루 타놓으면 타놓았지 않요? 미숫가루를 물에서 이렇게 건져내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건. 예? 그와 같이 화와 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고 또한 거기에 합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묘명견정이 묘정견정이 밝은 것과 어울렸다고 한다면 내가 또한 내가 밝은 것을 볼 적에 전번에 했던 말이 다시 나오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마땅히 밝은 것이 앞에 나타나게 되었단 말이죠. 되었습니다. 어느 곳에 견이 섞였느냐. 섞일 잡자와 같은 거죠. 화자는. 그러니까 밝은 것을 볼 적에는 그 견이 밝은 것 어디에 섞여가지고 있느냐. 밝은 속에 견이 섞여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견을 간추려 내려고 해도 낼 수가 없죠. 견상한 가변이니 견의 모양은 가히 분별할 수 있단 말이죠. 보는 것은 분명히 있지 않아요? 있어서 지적할 수 있고 잘 알 수가 있거니와 섞인 것은 무슨 형상이냐? 그 밝은 속에 견 자체가
보는 것이 섞였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섞였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섞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려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다 해서 만약에 또 밝은 것이 견이 아니라면, 견이 아니라 그 말은 밝은 것이 견이 아니다 하면 밝은 것을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밝은 것이 견이 아닐 것 같다면, 아니다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밝은 것을 보겠느냐. 밝은 것이 견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저 위에 문수장에 가짜 문수, 진짜 문수 말할 때 모든 것이 다 견 아님이 없다고 했죠. 또 모든 물상 가운데 견을 분석해 낼 수가 없다고 말한 그곳의 법문이나 같죠. 만약에 밝은 것이 견이 아니라면 어떻게 밝은 것을 볼 수 있으며, 만약에 곧 견일진된, 그 말은 밝은 것이 그 말이요, 밝은 것이 곧 견이라면 어떻게 견을 견하겠느냐 말이죠. 부처님이 이런 것을 설명할 때는 곡담을 많이 가셨죠. 곡담이라는 것은 꾸불꾸불한 꼬닥꼬닥 하는 소리를 가셨죠. 그렇지 않아요? 뭐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고. 반드시 견이 원만할진데, 견이라서는 밝은 것을 볼 때 밝은데 견이 두루두루 원만하게 충만한 거죠. 밝은 것 전체가 다 견이죠. 그래서 견이 밝은 그 속에 원만이 두루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원만이란 말은 두루했다는 뜻과 같아요. 주변 어느 곳에 밝은 것이 섞였느냐 말이죠. 만약에 또 밝은 것이 원만하다면, 밝은 것이 견 속에 두루두루 원만하게 충만해 있다면, 충만과 같은 말이죠. 합당히 섞인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니라. 섞인 것을 볼 수가 없다며. 그러니까 섞인 것이 있지를 안할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견은 밝은 것에 섞인 것이 아니란 말이죠. 견이 반드시 밝은 것과 달라서, 견하고 밝은 것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밝은 것은 전경이고 전진이고, 견은 전진을 보는 능력이지. 그러니까 견이 반드시 밝은 것과 달라서, 섞였다고 하면은 저 성이 밝다고 하는 명자를 이렇게 될 것이고, 저 성이 밝다고 하는 명자란 말은 이름을 명자라고 하지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밝은 그 명자를 이렇게 된다 말이죠. 예를 들면은 물에다가 흙을 타면은 물도 흐려져 버리고 흙도 그냥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흙의 성능도 상실하고, 그렇게 된 것처럼 진흙이 된 것처럼 그와 같이 저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성어, 성어 명자를 성명어, 저 성 밝은 명자를 이렇게 될 것이고, 만약에 또 섞였다고 한다면, 견이 밝은 속에 섞였다고 가정한다면 밝은 것을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밝은 것에 섞였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 말이요. 결론이 그 말이요. 이제 결론이 다 나왔잖아요. 묘명 견정은 밝은 것에 섞인 것이 아니다. 그 말이요. 예? 밝은 것만 그런 게 아니요. 정견이나 견정이나 같죠. 묘명 정견은 명과 또는 암과 통과 세계 결론이 이 말이요. 뭐
이것만 알아보면 저 문장 여러 가지 복잡한 거 몰라도 좋지요. 결론만 알면 되지 뭐. 묘명 경계는 명과 암과 통과 책에 섞인 것이 아니다 말이야. 섞인다는 말이 화 아니야 화. 이것을 이제 화자죠. 섞인 것에 섞인 것이 아니다 말이야. 그 속에 섞여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야. 화합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밝히기 위해서 우선 화부터 밝혔어요. 저 암과 미 통과 그 밖에 모든 색도 또한 다시 아까 밝은 것을 설명한 것처럼 역부여시죠? 또한 다시 그와 같다. 그러니까 묘명 경계는 밝은 것, 어두운 것 또는 막힌 것, 통한 것에 섞인 것이 아니다. 어울린 것이 아니다 말. 묘명 견정은 절대적인 존재라서 이 전진에 삼라만상에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혼합된 것이 아니라 말이요. 혼합되지 않기 때문에 불생불멸이고 순수한 이성이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합에 대한 거예요. 한 번만 해도 될 것을 뭐 또 이렇게 여러 번 했는지 말이요. 이러니까 시간 많이 가고 지면이 많이 소요가 되지요. 이제는 또 이제 묘명 경견이 명암 통색과 합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밝힙니다. 다시 다음 안 하나 또 내가 지금 묘정 견정이 밝은 것과 더불어 합한 것이 되느냐 어두운 것과 더불어 합한 것이 되느냐 통한 것과 더불어 합한 것이 되느냐 막힌 것과 더불어 합한 것이 되느냐 하고 네 가지를 물었죠. 또 이제 거기서 따집니다. 이제 만약에 묘정 견정이 밝은 것과 합했다고 한다면 어둘 때를 당해서는 어둘 때에 이르러서는 밝은 모양이 이미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견이 곧 모든 어두운 것과 합하지 아니하리니 어떻게 어두운 것을 보겠느냐. 만약에 어두운 것을 볼 때 어두운 것과 더불어 합하지 아니할진단 밝은 것과 더불어 합한 것도 응당 밝은 것을 보지 못할 거란 말이야. 거기에 합해졌다면 어두운 것을 볼 때 묘정 견정이 합해졌다면 밝은 것하고 합해졌다면 어두운 것을 못 볼 것이고 어두운 것하고 합해졌다면 밝은 것도 못 볼 거라고 지금 그런 식으로 밝혔죠 지금.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되는 거죠. 혀가 혀가 여러 가지를 맛보죠. 짠맛, 매운맛, 신맛, 단맛, 또 것이 저 싱거운맛 여러 가지를 맛을 보는데 혀가 단 것하고 어울린 것도 아니고 또한 신 것이나 매운 것이나 거기에 어울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단 것하고 어울렸다면 단 것 외에 쓴 것을 맛을 볼 수가 없을 거라는 그런 식으로 지금 밝힌 거죠. 요즘에 과학자들은 혓바닥에 가서 이것이 맛보는 기관이 여기 끝털이 있고 가운데 있고 요 아래에서 가지고 다 맛보는 그것이 그 기관이 그 자리가 따로따로 있다고 보지요. 그렇게 보고선 내가 보기에 덜 맞는 것 같아요. 혀 하나가 전체가 다 보는 거예요. 단맛도 보고 신맛도 보고 매운맛도 보고 그런데 주로 혀 끝터리가 더 작용을 잘하죠. 아내보다는. 그러나 여러 가지에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식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에 고정되어 가지고 하나에 어울려버리면 안 되죠. 결혼하기 전에는 여러 사람에게 결혼할 수가 있는데 한번 결혼해버리면 여러 사람하고 같이 어울릴 수가 없죠. 그와 같이 이 묘정 견정이 하나에 딱 국한되어 가지고 고정된다면 다른 것에 통할 수는 없다는 그런 뜻이라요. 어디에 얽매임이 없고 어디에 구속당하거나 어디에 국한된 것이 없기 때문에 명암통색 따위에 그러기 때문에 명암통색을 능히
식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묘정 견정은 묘명 견정 그 자체는 명암통색하고 합한 것도 아니고 어울린 것도 아니고 거기에 얽매임이 없다는 그겁니다. 얽매임이 없어야 되지. 얽매에서 그것이 거기에 성질이 딱 고정적으로 국한된다면 그것은 융통성이 없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얽매이지를 않아요. 요는 딱히 말 것은 아이고 결국에는 말썽이네. 바뀔 숫자가 묘명 정견은 명암 통색에 묘정, 묘명, 정견은 명암 통색에 명과 암과 통과 색에 얽매이지 않고 자제하여 걸림없고 원흉하다. 간단히 그냥 해버리죠. 그러니까 비화합이라 화도 아니고 합도 아니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화도 아니고 합도 아니란 말. 비화 비합이죠. 이렇게 써버려야지. 간단히 내 줄여서 그래요. 구체적으로 쓰려면 합도 아니고 화도 아니면서 이렇게 얽매이지 않고 자제하여 걸림이 없고 원흉하여 두루 주변한 거죠. 법성 원흉 무이상처럼. 벌써 명암통색의 묘명 견정이 거기에 화합되었다면 법성원용 무이상하고는 거리가 멀죠. 예? 법성원용 무이상은 여기에 화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성이 원용해서 두 모양이 없는 거죠. 벌써 밝은 것이다 어두운 것이다 거기에 딱 국한되면 벌써 두 모양 세 모양이 여러 가지 거기에 딱 뭐랄까요 판박이가 되어버렸죠. 판박이. 이 싸움을 하게 되면 이기는 자가 있고 패자가 있어요. 승자는 좋지만 패자는 안 좋거든. 싸움을 하지 안 해버리면 승자도 패자도 없어요. 기쁨도 슬픔도 없단 말이에요. 지는 사람은 슬프지 않아요. 이긴 사람은 기쁠지라도. 싸우기 전에는 그런 게 없는데 벌써 싸움이 벌어진다면 그런 승패가 따르게 되고 기쁨과 슬픔이 따르게 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그런 하나의 모양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차별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런 것은 명암 통색에 국한된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라요. 그래서 법성이 바로 묘명 정견아니요. 묘명 정견도 바로 법성이거든. 그래서 그 자체가 원흉무해한 것을 지금 말한 거라요. 여기는 화합이 아니란 것만 밝혔지 원흉무해하다는 말은 언급을 안 했죠. 안 했지만은 자세히 그걸 밝힌다면 원흉무해하다고 말할 수가 있죠. 아나니 부처님께 거기죠. 부처님께 고하여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제의 생각과 같아서는 이 묘각원이 지금은 이제 본각 묘명이라 해놓고 여기서는 묘각원이라 했죠. 같은 말이요. 여러 번 바뀌네. 이렇게
말이 자꾸 글자가 바뀌죠. 요가군이 바로 아까 요명정견이요. 요정명견. 요가군이 모든 연진과 및 마음 생각과 더불어 화합이 아니라고 하나이다 말이죠. 연진이라고 하신 명암통색 따위 전진이죠. 전진이 바로 연진입니다. 또 마음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생각이라는 것은 능동적인 능이 되고 연진은 수동적인 소가 되죠. 그와 더불어 화합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생각 같아서는 그럴싸한 싶습니다 하고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또 밝히십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사대 내가 지금의 또 이 각이라고 하는 것이 각이 말아 아까 요각원 요각원이 화합이 또 아니라고 말을 하니 내가 다시 너에게 묻겠노라. 화합이 또 아니라고 그런 생각을 편견을 내도 또 허물이 생겨요. 화합이라고 해도 허물이 생기고 화합이 아니라 해도 허물이 생긴데 여기서는 이제 화합이 아니라고 안 하니 그런 분별심을 내니까 부처님이 또 원흉무회하기 때문에 화합도 아닌 것만 아니죠 또. 예? 그래서 화합이 아니라고 말하니 내가 다시 너에게 묻노라. 이 묘견정이 묘견정이 바로 아까 말한 묘각원이죠. 화합이 아니라면 밝은 것과 더불어 어울린 것이 아님이 되느냐, 어두운 것과 더불어 섞인 것이 아님이 되느냐, 통한 것과 더불어 섞인 것이 아님이 되느냐, 막힌 것과 섞인 것이 아닌 것이 되느냐, 네 가지를 다 물었죠. 만약에 요견정이 밝은 것과 어울린 것이 아니라면 곧 견과 및 견은 견정이죠. 요견정 밝은 것이 반드시 한계가 있어야 할 거란 말이에요. 변반이라는 것은 한계요. 밝은 것이 밝은 것 있는 영역이 따로 있고 또 밝은 것을 보는 그 견정은 영역이 따로 있어가지고 한계가 이렇게 마치 저 38선 이남하고 38선 이북하고 한계가 있는 것처럼 한계가 있어야 할 거란 말이에요. 한계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합 아닌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죠. 지금 내가 또 자세히 보라. 어떤 어느 곳은 이 밝은 것이고 어느 곳은 이 견이냐. 견과 명의 그 한계를 한번 따져 보란 말이죠. 견에 있고 밝은 것에 있음에 어디로부터 한계를 삼겠느냐. 아나나 만약에 밝은 것 가운데 밝은 한계 가운데 반드시 보는 견이 없다면 곧 서로 미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미칠 수 없다는 것은 밝은 것을 견이 볼 수도 없고 견이 밝은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서로가 강 건너 불보기처럼 아무 상관이 없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상관없는 게 아니잖아요. 밝은 것 전체가 견이고 견 전체가 밝은 것을 보고 하니까 스스로 그 밝은 모양의 소재를 알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밝은 속에 견정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견과 밝은 것이 거리가 멀어가지고 밝은 것이 어디가 있는지 밝은 소재를 알지 못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한계가 어떻게 성립되겠느냐. 그와 똑같이 저 어두운 것과 통한 것과 및 여러 가지 막힌 것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견정은 명암통색과 불화합도 아니다 하는 그 말씀이죠. 이런 말 뭐 많이 해봤죠. 똑같은 말들. 뭐. 또 묘견정이 묘견정이 내나 묘각원이죠. 아까 묘명견정이죠.
묘견정이 화합이 또 아니라고 한다면 밝은 것과 더불어 합한 것이 아님이 되느냐, 어두운 것과 더불어 합한 것이 아님이 되느냐, 통한 것과 합한 것이 아님이 되느냐, 막힌 것과 합한 것이 아님이 되느냐.